키워드 통해 시장 분위기 살펴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닥이 9거래일 만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탓인지 또 거기다가 미국 증시의 실적 결과에 좀 부담을 느끼면서 양시장이 내림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도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10가지 키워드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헬스케어 종목군들이 강세를 띠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AI 신약, 당뇨병, 코로나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그 밖에 매각과 관련된 개별 이슈도 나와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반도체주와 함께 출렁이면서 6만전자로 내려왔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흑자, 넷플릭스, 첨단산업단지, 클로바 X 이슈 나와 있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AI 신약입니다. 의료용 AI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루닉 같은 AI 진단 종목군들이 500% 가까이 급성장할 만큼 관련 종목군들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약 분야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AI 신약 플랫폼 관련주들이 높은 상승률을 띠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신테카 바이오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제픽과 AI 플랫폼을 활용한 비임상 검증에 MOU를 체결했다는 개별 소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핏의 동물실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임상 연구에 신테카바이오의 AI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2,870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는 지니노스가 있겠는데요.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약효가 좋은 환자를 선별해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국내 임상 1상에 진입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동반해서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20% 가까이 상승 탄력 키워가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3,805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키워드는 당뇨병 키워드 나와 있는데요. 비만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은 최근에 당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SK케미칼이 이번엔 아스트라제네카와 당뇨병 복합제의 위탁 생산을 맡게 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당뇨병 복합제인 시다프비아의 CMO 계약을 체결해서 SK케미칼이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상업화를 맡게 됐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의 2.5%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당뇨 키워드가 최근에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군 주가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케미칼이 12.48%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차익 매물도 일부 출회가 되면서 탄력이 조금씩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한양행, 한미약품이 덩달아서 비만 키워드로 묶이고 있는데요. 유한양행이 현재 14%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68,5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미약품이 5.31%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약바이오 종목인데요. 바로 코로나 이슈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인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코로나 진단키트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방역대책 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7월 둘째 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22.2% 증가하면서 약 18만 7천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주째 증가세를 보이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좀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종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국전약품 샤페론이 관련된 치료제 종목 가운데서 오름세를 띠고 있는데요. 국전약품이 현재 11%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관련 종목인 샤페론 역시 21% 가까이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진단 키트즈 가운데서는 휴마시스가 있겠는데요. 8%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저조했던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상승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첨단 산업 단지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첨단 산업 특화 단지를 최종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
특화단지를 지정해서 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또 세제 지원과 전력시설 등의 혜택을 제공해서 최장으로는 2042년까지 614조 원가량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작년 12월부터 특화단지 신청을 받았고 어제는 최종 7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반도체에는 용인과 평택, 구미, 그리고 2차전지는 새만금, 또 디스플레이는 충남 천안과 아산으로 선정된 것으로 최종 정리가 됐는데요. 앞서 새만금 2차전지 단지와 그리고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는 언급이 되었던 만큼 전반적으로 훈풍이 좀 나타나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은 2차전지 일부 소재 종목군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먼저 리튬 종목 가운데 금양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현재 14%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12만 8,900원 터치했고요. 현재는 12만 4,400원선 등락하고 있습니다. 또 TCC 스틸 역시 10% 가까이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58,700원선 기록하면서 장중에는 59,800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알루미늄 종목 가운데서는 조일 알루미늄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5.9%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3,065원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넷플릭스 키워드 보도록 할 텐데요.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2분기 가입자 수가 590만 명을 기록했지만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보다도 적은 81억 $8,700를 기록했습니다. 계정 공유를 제한했던 효과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실적은 예상보다 저조했는데요. 주가 또한 8%가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콘텐츠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지만 그래도 드라마 제작사 관련 종목인 아센디오는 선방하고 있는데요. 아센디오는 이번에 KBS의 새로운 일일 드라마를 제작한다 이런 소식과 함께 아센디오가 투자한 넷플릭스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늑대사냥 그리고 더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가 있겠는데요. 국내 영화 순위에서 5위권 안에 들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14%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작은 종목인 만큼 그런 변동성에는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바로 매각 이슈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HMM의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주가 또한 롤러코스터를 띄고 있습니다. 어제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M의 경영권 공동 매각을 위한 공고를 냈는데요. 약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연구채 중 1조 원가량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인수 후보군으로는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CJ그룹과 LX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름세를 띄웠지만 오늘은 약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연구채 물량이 풀리게 되면 시장에서 주주가치 또한 희석이 될 거란 우려감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하락세를 띄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5.57% 하락하면서 2만 원선 깨졌고요. 현재 19,170원선 등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키워드 통해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황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